다릅니다. 공소년 기자 찾아주시죠. 네, 정부가 공단 중단 결정을 내린 바로 첫날인 오늘 북한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 인원의 출경 계획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나 연휴 첫 출근인 오늘 북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5만 4천 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실어나르는 통근버스 280여 대가 빈차로 들어왔다는 건데 북한 방금 근로자들에게 출근 금지를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측의 철수 준비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운영되던 우리 병원도 의사와 간호사 각 한 명씩만을 남기고 철수했습니다. 어제는 철수한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단 주변에 무장한 북한군이 평소보다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